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저의 최애 브랜드 어뮤즈의 뉴 비건 벨벳 틴트 슈 벨벳의 전색상 리뷰를 준비했어요. 기존 어뮤즈 틴트와는 완전히 새로운 무드를 담고 있는 비건 벨벳 틴트인 만큼 기존 어뮤즈 틴트와의 제형 비교부터 또 어뮤즈 공식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리미티드 컬러 탄 장미까지 함께 전색상 꼼꼼하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리뷰도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어뮤즈 슈 벨벳은 총 8가지 컬러로 구성되었어요. 패키지를 보시면 기존 어뮤즈 틴트에서 어뮤즈만의 컬러감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인그레이빙 로고 바디와 어뮤즈의 맑은 기운이 담긴 투명 캡의 깔끔한 패키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슈 벨벳만의 블러링 어플리케이터는 세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사진 면으로 적당량 덜어내준 뒤 넓은 면을 사용해서 컬러를 입술 전체적으로 고르고 매끈하게 펴발라 쉽게 컬러를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비건 뷰티 브랜드답게 이번 슈 벨벳 또한 원료 과정부터 제조 과정, 패키지까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과 함께 FSC 인증 및 콩기름 인쇄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제형도 살펴볼게요. 슈 벨벳은 신기념 컴포트 픽싱 테크놀로지를 적용시켜 기존 벨벳 틴트의 큰 단점인 건조함과 뭉침을 보완한 소프트 벨벳 제형을 가졌어요. 이름처럼 첫발림은 부드러운 슈크림, 닿는 순간 부드럽게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이지 블러링이 가능한 제형이에요. 향은 전혀 강하지 않은 은은한 상큼한 향이 도는데 알러젠 프리 향료로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 위에도 발라보면 오일을 함유한 슈크림 텍스처가 입술 위 컬러가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입술 주름과 각질 사이를 촘촘하게 메워 매끈한 립을 연출해주고 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입술 겉과 속 모두 촉촉한 이중 보습감이 느껴졌어요. 또한 컬러가 빠르게 밀착되면서 픽싱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묻어남도 적을 뿐 아니라 컬러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번짐없이 깔끔하고 편안한 겉보속촉 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뮤즈의 대표 틴트 4가지 제형 함께 비교해볼게요. 저는 어뮤즈 대표 틴트인 뉴트로 매트, 크림 매트, 듀 벨벳, 듀 틴트 4가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뉴트로 매트는 적절한 수분감을 가진 크리미한 벨벳 제형, 크림 매트는 기본 벨벳 제형보다도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수분 매트 제형, 듀 벨벳은 워터 틴트 같은 첫 발림감에 비해 완벽히 픽싱되면서 보송한 블러 제형으로 바뀌는 반전 제형, 물빛의 영롱함을 담은 듀 틴트는 다른 세 가지 제품과는 다른 촉촉 제형에 속하죠. 이 중 슈 벨벳은 발림성은 뉴트로 매트와 가장 흡사하지만 픽싱력 때문인지 마무리감은 듀 벨벳의 보송한 블러 제형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얇게 픽싱되더라고요. 전체 8가지 컬러 8에 모두 발색해봤어요. 컬러장인 어뮤즈답게 이번 8컬러도 라이트한 베이스 컬러부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비비드한 컬러, 그리고 데일리로 무드있게 바를 수 있는 뮤트, 뉴트럴 컬러까지 다양한 색감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컬러 발색해보니 컬러뿐 아니라 슈크림 같은 보송광의 블러벨벳 제형이 눈에 더 잘 나타나죠. 그럼 컬러 하나씩 자세한 발색 살펴볼게요. 먼저 1호 복숭아 슈 컬러입니다. 크리미한 우유빛 복숭아 컬러로 달콤한 슈크림에 복숭아를 톡 떨어뜨린 듯한 뽀얀 컬러예요. 특히 어뮤즈의 복숭아빛 색감은 항상 베스트 컬러죠. 이번 복숭아 슈 컬러 또한 단독으로도 또 어떠한 다른 컬러들과 함께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도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2호 슈슈 컬러입니다.
소프트함과 맑고 경쾌한 무드가 함께 담겨있는 크리미 코랄 컬러예요. 소프트한 흰기 가득한 코랄 컬러로 데일리로 바르기 딱 좋은 데일리 코랄 컬러입니다. 특히 봄 웜분들께 너무나도 찰떡같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에요. 다음은 3호 성수동 컬러입니다. 어뮤즈의 또 다른 대표 시그니처 컬러 성수동 컬러는 이번 슈 벨벳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성수동의 감성이 담긴 빈티지 피치 컬러로 방금 보여드린 2호 슈슈 컬러보다 조금 더 톤 다운된 말린 장미빛이 도는 색상이에요. 피치 컬러의 성수동 감성의 벽돌 브릭 컬러가 한 방울 가미된 듯한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슈 벨벳 컬러 중 제 마음속 쿨톤 원픽 4호 꽃보라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핑크와 보랏빛이 공존하는 루비 컬러예요. 마냥 비비드한 핫핑크 컬러가 아닌 푸시아빛 퍼플기가 가미된 핑크 컬러라 피부가 화사해 보일 뿐만 아니라 만연한 꽃잎을 연상시키는 블루밍 무드가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Yeah. I don't think we got enough time to sort out all the fights yeah. Sort out all the lies Oh baby yeah There was a part of me that knew that And still I'm caught by surprise 그리고 5호 밀크티 컬러입니다. 진하게 우린 홍차에 우유를 낭낭하게 더해준 살구빛의 밀크티 누드 컬러예요. 5호 밀크티 컬러는 흰빛이 낭낭해서 입술 커버 컬러, 베이스 립 컬러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색상입니다. 다음은 이번 슈 벨벳 베스트 컬러 6호 서울 장미 컬러입니다. 시간의 흔적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가진 도시 서울의 무드가 담겨있는 생기와 무드를 모두 표현한 아주 살짝 말려진 장미 컬러예요. 살짝 톤 다운된 드라이한 로즈 핑크빛으로 피부가 화사해 보일 뿐만 아니라 차분함도 느껴지는 무드 있는 색상입니다. 이 컬러는 웜쿨톤 구분 없이 모든 분들의 무드립을 담당해줄 컬러임에 틀림없어요. 다음 컬러는 7호 낙화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끝이 있어 더 아름다운 말린 장미 컬러에 브릭이 더해진 마르살라 컬러예요. 말린 장미 컬러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7호 낙화 컬러는 브릭이 더해져 다홍빛과 브라운빛 사이쯤의 칠리 마르살라 빛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웜톤 분들의 데일리 무드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요즘 트렌드 컬러죠. 8호 자두 컬러입니다. 어뮤즈가 해석한 모브빛은 자두를 한 입 베어문 듯 스며드는 모브빛을 담고 있어요. 잘 말려낸 듯한 뮤트 모브 컬러에 은은하게 감도는 핑크빛이 텁텁함 없이 내추럴함과 무드를 더해줍니다. 자두 컬러는 단독으로 발라줘도 예쁘지만 뮤트 컬러로 다른 컬러들의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줘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1월 동안 어뮤즈 공식몰에서 슈 벨벳 구매 시 기프트로 증정되는 리미티드 컬러, 탄 장미 컬러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톤 다운된 로즈 브라운 컬러로 말린 장미 컬러에 브릭빛을 더한 색상을 가졌습니다. 기존 슈 벨벳의 8가지 컬러와는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바를 수 있는 색상이에요. 어뮤즈 듀 틴트의 리미티드 로즈 듀도 저의 최애 컬러였는데 슈 벨벳의 탄 장미 컬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Yeah. I don't think we got enough time to sort out all the fights. Yeah.
sort out of lies. Oh baby, yeah. There was a part of me that 신개념 컴포트 피싱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제작되어 자연스러운 이지블러링 텍스처를 가진 만큼 단독 발색도 예쁘지만 두 컬러씩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줘도 정말 예쁜 립이에요. 웜톤, 쿨톤, 그리고 모든 톤을 위한 저의 최애 그라데이션 조합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Amuse 슈 벨벳은 슈크림처럼 가볍게 밀착되어 입술 위에 매끈하고 편안하게 오래 지속되는 벨벳 픽싱 립. 기존 벨벳 틴트의 단점인 건조함과 뭉침을 깔끔하게 보완한 새로운 텍스처와 함께 어뮤즈가 갖고 있는 화사하면서도 무드가 느껴지는 8가지 컬러감이 더해져 새로운 비건 벨벳 틴트가 탄생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미티드 컬러 탄 장미까지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어뮤즈 슈 벨벳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어뮤즈 슈 벨벳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